다음은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대표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여 주십시오. 먼저 오늘 자리에 가득 채워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희태 의장님, 제가 평소에 참 많이 존경합니다. 야당이기 때문에 가끔 반체제로 구속이 됐다 9년간 참 인권 사각지대인 강제수용소에 들어있다가 미국 레이건 대통령 등의 석방 압력으로 풀려난 네이탄 샤란스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방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이 소련 체제가 아직도 굉장히 단단하고 강력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압력을 넣지 못하고 그리고 경제협력으로 도와주려 했다. 그러나 소수의 지도자들, 특히 미국에 있는 지도자들이 강력하게 개방을 요구하고 경제 지원을 인권 상황의 진전과 결부시켜 요구했기 때문에 결국 소련의 붕괴를 가져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평화의 공세대 평화로 대응하면서 인권으로 대응하면서 북한에 대한 지원이나 대화, 협력은 반드시 인권 상황이나 현재 진전을 위해서 그와 연계시켜야 합니다. 이런 점을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저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히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재성옥 교수님과 김수함 연구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토론의 사회를 맡아주신 우리 김태군 변호사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조연설을 맡아서 중요한 북한 인권법의 제정에 관련된 남북관계에 관해서 좋은 주옥 같은 말씀을 해주신 유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님께 각별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이 자리를 마련하라고 애쓰신 우리 박선영 정책위원장님과 또 공동 주관을 해주신 성공적인 통일을 만드는 사람들 사단법인 김영일 대표님 그리고 북한 인권 여성연대의 강수진 대표님 더불어 감사의 말씀 드리고 오늘 또 토론자로 참여하신 여러분께도 각별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 말씀 좀 길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